기사의 의무. 랜슬롯, 정신 차려. 자, 약속대로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뭐지? 이 안개는? 아, 이제 끝이네요. 네? 고스트라이더의 안개에 삼켜지면 모두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거든요. 뭐라고? 그만 드라고 트리키!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트리키! 트리키라고? 어? 어? 저 고스트 라이더를 말하는 거야? 진! 어떻게 좀 해봐! 안 돼!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어? 픽시? 우리가 가자! 빙! 윙! 사이킥 롤! 방해물이 나타났군! 몬카트!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스포츠다! 메갈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라! 가라, 드라카! 트리키? 네, 분명히 고스트라이더를 그렇게 불렀어요. 니켈, 롯, 아는 몬스터인가? 트리키는 내 몬카트 파트너야. 에이, 뭐야! 난 또 요괴인 줄 알았잖아! 반년 전에 죽었지만... 뭐? 그럼 요괴잖아! 나와 트리키는 최고의 파트너였어. 가자, 트리키! 이번 노상자 역시 니켈 슈바인입니다. 그런데 반년 전 카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니켈, 정신이 드니? 아버지... 트리키는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말도 안 돼... 트리키! 몬카트 같은 걸 하니까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긴 거야. 이번 기회에 몬카트는 그만두어라! 하지만 그 후에... 그럼 다녀올게요, 아버지. 또 안개네. 도대체 언제 거치려는지. 이 밤중에 장 보러 가는 거야? 조심하라고. 요즘 수상한 녀석이 어슬렁거리는 것 같으니까. 수상한 녀석? 고스트라이더. 사고로 죽은 몬스터가 사냥감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지, 아마? 설마... 저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 모습은... 트리키는 천국에도 지옥에도 못 가고 분명히 자신이 죽은 것도 모른 채 계속 달리고 있는 거야.
죽은 것도 모른 채 달래고 있다고? 드라카, 넌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네. 어리석기는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가르바님. 나는 내 손으로 트리키를 저 세상에 편하게 보내주고 싶어. 그러니까 부탁이야. 고스트라이더는 나한테 맡겨주지 않을래? 거절한다. 왜지? 이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기사의 의무다. 기사의 의무. 고스트라이더는 내가 쓰러뜨린다. 역시 그건 루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사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니켈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니켈을 돕는 것도 기사의 의무 아닐까요? 그건... 이봐 너! 아까 경기에서 그렇게 당했으면서 고스트라이더는 내가 쓰러뜨린다라고 큰소리쳐도 되는 거야? 아까는 조금 방심했을 뿐 다음번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너랑 내가 경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고스트라이더는 니켈한테 맡겨두는 걸로. 그것도 거절합니다. 너 기사가 되겠다면서 승부를 피하는 거야? 여성과 싸우는 건 기사도에 어긋납니다. 특히 아름다운 여성과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어머! 너 보는 눈은 있구나. 기사가 될 자격은 있네. 으이구!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럼 진이 상대하면 되겠네. 좋아요. 그건 찬성입니다. 난 싫어! 그 서킷은 요괴들이 득실된다고! 넌 니켈이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더 불쌍해! 부탁이에요. 짐밖에 없어요. 세나... 알았어! 나한테 맡겨! 뭐야! 난 무시하고 세나 말만 듣는 거야? 갑자기 용감해졌어. 어? 음식 냄새다! 늦어서 미안하다. 오늘은 이상하게 손님이 많아서. 먹을 거다! 이 녀석들, 그 손님들의 일행인가? 고스트라이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마을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겠지. 불쌍한 트리키. 아무도 없는 서킷은 정말 오싹한데. 어디선가 요괴들이 튀어나올 것 같아. 정말 요괴들이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격려해주는 거야, 드라카? 주여. 주여. 그럼 이쪽은? 안개가 별로 없는데도 요괴들이 나오는군요. 나 때우지 마! 저리 가! 그건... 지하실에 있던 장치를 휴대용으로 만들었군요. 네, 안개를 거두는 효과는 없지만 이 녀석들한테는 통하거든요. 야, 나도 그 장치 좀! 장난치는 것도 거기까지다. 자, 경기를 시작하자! 루에, 넌 정말 괜찮아? 어? 진정한 기사라면
타인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는 법이야. 신경 좀 쓰라고. 감히 코스트라이더를 빼놓고 경기를 하다니. 뻔뻔한 녀석들이지만 일단 준비해볼까요? 몬카트 드래곤! 루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단숨에 이겨주겠어! 어림없지. 이 경기의 승자는 바로 나라고! 두 선수 모두 랭크는 엑스파트! 라토나 마을의 진 헤이스트와 오란스의 퀴적 루이드 브로 24세 대결! 튀겨 튀겨! 랜슬롯 결투 시작이다! 가라 드라카!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고! 튀겨 튀겨! 트리키! 레디 고! 드라카! 파이어 볼! 시작부터 막상 막하야. 배는! 변신! 비틀로이! 어설프군. 변신 이드로이드. 이제야 제대로 붙어보겠군. 디트로이드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겠다. 채 지고 나서 후회나지 말라고. 공격이다. 튀겨. 자, 랜슬롯 전력으로 가자. 튀겨. 크로스 임. 경기가 슬슬 무르익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방해하지 마! 좋아! 그렇게 늘어지죠! 경기 전에는 어찌 될까 걱정했더니만. 경기에 몰두하니까 진도 요괴 따위는 잊어버린 것 같네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네?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진! 힘내요! 그럼! 걱정 말라고! 변신! 메갈로이! 전력으로 공격하는 거야! 디디아!
제법이군. 하지만 이번엔 피할 수 없을 거다. 가라, 랜슬롯! 저기야! 저기야! 바로 지금이야! 라이징 파이어! 저기야! 해냈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일어나! 랜슬롯! 이쯤에서 결판을 내주마! 승자는 나와 드라카야! 아니, 나와 랜슬롯이다! 아니, 승자는 이 몸이시다! 어? 뭐죠? 지금 이 목소리는? 안개가 어느새 이렇게... 설마... 드라카! 랜슬롯! 오, 드디어 우리의 영웅 고스트라이더의 등장입니다. 결국 나타났어. 갑자기 난 입에서 공격하다니 비겁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승부가 나지 않는 이상 경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미 둘은 격렬한 경기를 해왔다고 승리를 장담하긴 힘들단 말이야. 제냐, 제냐! 어! 고스트라이더 따위! 가라, 드라카! 제냐! 녀석은 내가 잡는다! 랜슬롯! 역시 고스트라이더! 시시하던 경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트리키!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줘! 니켈! 어? 아버지? 코비! 가라! 몬차! 몬크! 트리키! 니켈! 지금이다! 몬카트를 소환하거라! 네! 네! 몬카트! 드랙 온! 트리키야! 다행이야!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트리키는 그때 사고로... 미안하다, 니켈. 죽었다는 건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그게 무슨... 난 네가 가문 대대로 이어온 우리 호텔을 물려받아주길 바랬단다. 하지만 넌 몬카트 경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지. 게다가 마법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더니 왕립 마법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질 않나. 이 예비는 고민했단다. 네가 마법사가 되면 우리 호텔은 어떻게 될지 말이야. 그때였지. 그 사고가 일어났고 네가 크게 다치고 만 거야. 드리키, 부탁이 있다. 키? 이건 니키를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다. 이 예비는 너한테 시간을 주려고 했어. 몬카트와 잠시 떨어져서 네 앞날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을 밝히고 드리키를 너한테 돌려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란다. 근데 어떻게 가르바 씨와 함께 있었던 거야? 묘지에서 만났어.
어? 묘지? 이 아저씨 매일 트리키한테 음식을 가져다 줬다더라고. 아버지, 이 예비를 용서해 주겠니? 모르겠어요. 지금은 트리키가 살아있다는 게 기뻐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고스트라이더는? 미켈! 힘을 합쳐서 녀석을 잡는 거야! 알았어! 좋아! 나도 함께하지! 간다, 트리키! 변신! 지금이야! 가라! 랜슬롯! 뭐야!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얘들아, 정신 차려! 고스트라이더라도 아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코비! 걱정 말라고! 아직 고스트라이더 녀석의 냄새가 느껴진단 말이지! 저쪽이 수상해! 트리키! 레드 아이즈! 이쪽이야! 잡아! 멈춰! 대체 넌 누구야? 저 녀석 데이드! 히히히히 들켜버린 것 같군. 저 녀석이 고스트라이더의 정체인가? 이런 이런 3대 1이라니 좀 비겁한 거 아니야? 안개 미궁. 설마 베이드가 고스트라이더였다니. 그러고 보니 저 녀석이 마을에 나타난 건 안개가 끼고 나서부터였지. 들켜버렸군. 좋아, 한꺼번에 상대해주마. 뭐? 잠깐만! 저 녀석은 나와 트리키한테 맡겨줘! 에? 니켈, 실례되는 얘기지만 네 몽카트 실력은 어느 정도지? 나와 트리키는 고스티아타운 최강의 콤비라고! 그런가? 하지만 경기는 오랜만이잖아. 문제없어! 그렇지, 트리키? 그리고 너희 몬스터들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드라크하고 랜슬롯은 완전히 지친 것 같은데 무리하면 안 되겠네요. 베이드, 넌 내가 쓰러뜨리겠어! 가소롭군. 무적의 고스트라이더에게 니켈과 트리키가 감히 도전합니다. 몬카스 트랙 1. 레디 고. 가자 트리키. 단체 매운맛을 보여주자. 키시시시시 맛 좀 봐라.
비율이 맞아. 빨리 지는 걸로 최강은 아니겠지? 어? 근데? 베네? 전혀 초조한 얼굴이 아니에요. 뭔가 믿을 만한 게 있는 겁니다. 키시시시시 그대로 들이받아 주마. 바로 지금이야. 드리킹 할로우 드라이브. 단테! 뭐야? 트리키에겐 어떤 공격이라도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능력이 있거든. 뭐라고? 굉장한데? 이 정도면 최강 콤비 인정. 단테, 뭐 하는 거야? 꿈을 대지 말라고! 쟤... 하여튼 저 녀석 몬스터를 너무 혹사시킨다니까. 전속력으로 지각이다! 트리키 레드 아이즈! 가만 안 둬! 변신! 메가 로이드! 카테! 메가 로이드! 이게 다 네가 눈치가 없는 탓이라고! 이대로는 지고 말겠어! 단테! 그 힘을 사용하자! 코코마, 코코마... 그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이건... 아우비스의 힘이야! 뭔? 저게 뭐지? 완전 신기한데? 뭔? 신기하게 뭐가 신기해? 그 이상한 안개잖아. 트리키! 안개 미궁 속에 가둬버린 거다! 뭐라고? 안개 미궁? 그렇군! 지금까지 고스트 라이더 때문에 실종된 선수와 몬스터들은 모두 안개의 미궁에 갇혀버린 거였어! 빙고! 이젠 너희 차례다! 단테! 재밌겠는데!
이럴 수가. 다행이다. 이 몸이 만들어낸 안개의 미궁이 사라지고 있잖아. 이 아이 정말 공주님이었잖아. 니켈! 니켈! 베이드부터 잡아야 해! 나도 돕겠다. 벌써 도망갔네. 맞다. 왕국의 공주가 왜 고스티아 타운에 있는 거야? 말 게 뭐야? 이 녀석들 꼭 복수해 줄 테다. 어? 정말? 공주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 안 될 거 없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루스가 있으면 이제 안개 미궁도 무섭지 않다고. 드디어! 하지만 어? 드디어? 루스는 아주 신성한 몬스터예요. 간절한 기원에는 응답해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마음대로 불러낼 순 없어요. 그런 거야? 그거 아쉽네. 미안해요. 그건 세나 네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루스를 불러내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잘 먹었습니다. 제비야. 여기서 어떻게 공주를 빼낼 건데? 키시시시시시. 거기까진 생각 안 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 시시시시시시시. 저 녀석을 이용하는 거야. 어? 진짜 공주님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비? 난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건 뭐든 손에 넣을 수 있었어. 그야말로 공주처럼 자랐지. 하지만 난 진짜 공주가 아니야. 세나야말로 진짜 공주님이니까. 이제야 알게 됐어.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비? 리플라워 타운으로 돌아갈까? 비? 비? 너희? 우릴 좀 도와줘야겠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엘리의 배신! 좋은 아침! 이런 비상사태에 어찌 그런 냉정한 말씀을! 비상사태요? 드디어? 세나가 없어졌다고? 일어났을 땐 이미 없더라고. 그렇지. 정말 어디 가셨는지 모르십니까? 이제 같은 질문 좀 그만하세요. 베네, 베네! 당장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잠깐! 단서도 없이 대체 어디서 찾으시려고요? 미안, 내가 감기만 안 걸렸어도 이럴 땐 내 코가 딱인데 말이지. 묘지에서 밤을 샜으니 감기 걸릴 법도 하지. 저 극양,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은 몬스터 디텍터? 역시 저 극양이시네요. 몬스터 디텍터가 뭐야? 제기야? 몬스터를 찾아낼 수 있는 마법 도구야. 진짜? 굉장하다! 제기야! 우와! 드라카한테 바로 반응하는데!
하지만 모든 몬스터를 그냥 다 가리키는데? 괜찮은 건가? 몬스터는 모두 고유의 파장을 내고 있어. 디텍터에 루스의 파장을 입력하면 공주님이 계신 곳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루스의 파장이라면 여기에 다 들어있지요. 하지만 루스는 평소엔 세나의 펜던트 안에 들어있잖아요. 왕가의 상징인 그 펜던트에는 고도의 마법이 걸려있답니다. 루스가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공주님 곁에서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구나. 자, 그럼 세나 공주님을 찾아서 출발! 왜 그러십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난 그냥 집 지키고 있을게요. 무슨 소리야? 세나는 그쪽 팀이 찾으러 가기로 했잖아. 우리는 마니를 대비해서 남아있기로 하고. 하지만 나 요괴는 정말 질색이란 말이야. 됐어! 쓸데없는 변명하지 마시지. 얼른 가! 몸카트!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다. 메갈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라! 가라, 드라카! 알았다고! 와! 아, 몬스터 디텍터가 반응을 보여! 상당히 강한 반응이야. 갑자기 왜 이래! 여긴 어디지? 제기야! 이런 곳에 세나가 있다는 거야? 몬스터 디텍터가 이만큼 강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틀림없단 겁니다! 앞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지? 뒷문을 찾아보자. 그럴 필요 없어. 제기야! 트리키, 부탁한다. 그럼 트리키한테 부탁하면. 아니. 자, 너희도 어서. 트리키야. 트리키의 손을 잡고 있으면 누구라도 벽을 통과할 수 있어. 틀림없습니다! 세나 공주님은 이 근처에 계신 거예요! 당신들은 여긴 어디죠? 걱정 마! 곧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 좋은 곳? 설마 날 안개의 미궁에? 빙고! 뭐 하시는 거예요? 키시시시시 루스가 나타나면 성가시니까 맡아드려고 키시시시시 역시 머리가 좋다니까. 진! 세나! 데이드, 너 이런 짓까지 하다니!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당황할 거 없어. 이런 녀석들을 두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라고 하지. 뭘 어쩔 셈이야? 잊었어? 이 몸은 경기를 하지 않아도 아우비스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말이야. 키시시시시
안개 미궁에 영원히 가두지 마! 가자! 어? 어디로? 정체가 다 들통난 이상 여기 있을 순 없잖아. 다른 마을에 가서 또 고스트라이더 서동이나 피우자고. 사나, 괜찮아? 네, 고마워요. 루스의 힘으로 저걸 없애야 해. 안 돼요. 저들에게 펜던트를. 어? 들야. 걱정할 거 없어. 길어 익숙해. 말도 안 돼. 이 몸이 만든 안개의 미궁이 이렇게 쉽게 없어지다니. 안 됐지만 난 고스티아 타운의 안개를 없애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 조크경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지만 이 중화제를 대량으로 만들면 이 마을을 덮고 있는 안개도 없앨 수 있어. 말도 안 돼. 단테, 이제 어쩌지? 어? 왜 그런 거죠? 어? 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전에나? 모른 척하지 말아요. 당신은 저기 그만둬요 엘리. 밖에 나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오늘따라 밤바람이 상쾌해서 그래. 밤바람? 사실이야 엘리?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드디어 피. 키시시시시. 좋은 생각이 났어. 역시 너 머리가 좋단 말이야. 그럼 어서 말해 엘리. 어차피 저 녀석들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피? 너 진짜 저 녀석들이랑 한패였어? 아니야. 어서 이리 오라니까. 싫어. 기다려. 마을을 떠나는 건 좋아. 하지만 세나한테서 빼앗은 건 돌려주고 가. 이거? 돌려받고 싶으면 경기를 해서 이겨보시지. 안 그래? 어? 베이드. 단테 말이 맞아. 좋아. 못다한 승부를 내는 거야. 잠깐. 세나의 펜던트는 내가 되찾겠어. 드디어. 드디어. 그래. 기? 양보하지. 기. 너희는 우리가 상대해주겠어! 제기야!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애성이. 몬카트 트랙 1! 이거 무적 콤비인 베이드와 단테에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진과 드라카입니다. 레디 고! 가자 드라카! 단테 복수하러 가자고! 이번 경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안개의 미궁에 걸려들면 안 돼. 괜찮아 드라카라면. 아까 안개를 없애는 중화제를 줬거든. 제기야. 괜한 건 영암 속으로 분장. 제기야. 우와, 제기야. 어쩌면 좋아. 제기야. 단테. 아우비스의 힘을 사용해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안개 미국에 가둬버리는 거야! 코코마, 코코마. 히히히히히히.